팬티바람에 갈 거야 이렇게? 자 간다 퇴근 맛 꺼고 가자 렛츠 고 2시간 걸렸습니다 2시간 여기가 어딘지는 내일 아침에 눈 떠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제 아코랑 아코마를 깨워가지고 여기 눕히겠습니다. 깨우겠습니다. 오. 내일 아침에 이제 어떻게 돼 있을지 궁금한데 빛이라고는 하나도 없어요. 이거 봐봐요. 이거 끄면 아무것도 안 보여. 제가 이제 운전하면서 아까 저기 얼핏 봤는데 아침에 산책하기도 좋고 경치도 좋은 곳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잠을 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해. 넌 누구냐? 여기서도 바퀴를 잡았다. 손도 둬야지. 너가 뚜껑 열어야지. 알았어. 여기 둬. 아빠가 더. 아니 잡고만 있어. 아빠, 바닥에 잡고만 있어. 아빠가 더요. 알았어. 일로 와. 갖고 와. 아이고. 예쁘게 돼 있다. 대구이가 봤는데 지금. 와 여기 물고기 있어. 봐봐. 여기 아래 봐봐. 여기 봐봐. 어, 물고기 있어. 물고기. 응. 지금 물고기 지나가잖아. 응. 저 배는 뭐지? 모터보는 모터인가? 아 타고 싶다. 저 탈라면 어떻게 하지? 태워달라고 할까? 응? 데크길이 끝났고 여긴 또 이렇게 숲에 숲길이 있네. 숲길이 정글의 왕자 정글북이 생각난다. 그치? 잠에서 깨어나면 정글의 왕자. 아빠. 어우 좋았어. 아빠도 가볼게. 쉰 쉰. 아코야 여기 쉬어갈 수 있는 정자도 있는데 우리 쉬었다 갈까? 저 앉았다 갈까? 앉지마. 아 좀 쉬었다 가자. 아유 너 저 체력 짱이다 너. 가다 보면 이렇게 쉬어갈 수도 있습니다. 저희는 못 쉬어요. 온리 직진. 이렇게 아빠랑 멀리 와서 이것저것 구경하고 이렇게 가는 걸 여행이라고 하는 거야. 아까 평평한 길도 나왔지. 그럼 평평한 길도 있고 오르막 길도 있고 내리막 길도 있고 이상한 길도 있고 그런 게 다 여행이에요. 여행. 곤충들도 만나고 개구리도 만나고
물고기도 만나고 그런 게 다 여행이다. 알겠느냐? 와, 우리가 아까, 아쿠야, 우리가 저기서 여기까지 온 거야. 저기 은행나무 길에서 지금 한 바퀴 돌아갔고 여기까지 온 거야. 와. 우리 아쿠 수고했어. 이제 또 반을 가야 돼. 이렇게 봐라. 우와, 이거 뭐야? 이렇게 해놓은 게 있어. 이게 지금 논인 것 같은데, 논에다가 이렇게 이쁘게 해놨네. 우와. 들어봐. 왜 그런 거예요, 우리가? 우리 여기 한 바퀴 다 돌은 거야, 지금. 뽀뽀. 잘했어. 야, 아빠가 좀 골아 떨어져야 될 것 같은데? 야, 아빠 지금 이렇게 일찍 일어나가지고 산책을 지금 우리 2km를 떴는데, 우리 둘이서 좀 낮잠 좀 자야 되지 않을까? 여기는 이제, 문광 저수지 제2주차장입니다. 밤에는 완전 껌껌해요. 그래서 하나도 안 보여요. 그래서 저는 여기 화장실 있는 거를 내려가지고 확인한 다음에 이제 여기가 화장실 있구나 하고 이제 다시 와갖고 주차하고 여기서 잔 거죠. 여기 보면 여기 화장실입니다. 화장실도 엄청 깨끗해요. 깔끔하고. 그래서 차박하실 분들은 여기 와서 스텔스입니다. 스텔스. 여기서 뭐 해먹고 뭐 그건 말도 안 되는 거고 그냥 주차하시고 안에서 잠만 주무시는 거예요. 아, 근데 아쉽게도 버스는 안 되는 것 같아요. 어디서 학원 갔네. 아니, 이게 다용도 위생 일회용 수건이야. 그래서 10매가 들어있는데, 이런 데 왔을 때는 또 수건 쓰면 또 아깝잖아. 그럴 때는 이제 한번 쓰고 이제 버릴 수 있는 거지. 이거 잘 닦인다. 나는 오늘 내일 이걸로 지금 사용을 하겠어. 이 사이즈도 무난해가지고 이렇게 돼 있어. 나중에 이거 비 오고 이랬을 때 그거 닦고 이럴 때 써도 좋겠다. 어, 그럴 때도 좋고. 다 할, 머리도 말릴 수 있고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 어, 근데 뭐 꼬리만 해야 돼. 아, 어제 밤에 내가 여기에 앉아 있었던 곳이네. 여기에 앉아 있었는데 하나도 안 보였던 곳. 여기네, 여기. 천사도 있네, 천사. 어, 이따가 천사 해야겠다. 입구 네 마리 나갔어? 여기가 범람한게 아니고, 원래 이렇게. 그래서 원래는 여기가 가을에 6시, 새벽 6시에. 아, 너 오늘 바지 이쁘다. 무지개 바지야? 우리 밥 먹으러 왔어요. 여기 괴산 시내에 있는 백조 식당. 메뉴는 이렇습니다. 메뉴. 여기가 이게 반찬도 괜찮고 하다고 해서 와서 먹으러 왔어요. 나왔습니다. 생선구이. 청국장. 구수한 냄새. 갖고 맛있게 먹어. 7년이면 되게 오래 사용하셨네요. 네, 7년이... 뭐 장구장 같은 거 없으셨나봐요? 아니, 처음에는 많지. 아... 계속 모아놔, 것도 많고. 네. 지금은 이제 뭐, 모아놔, 다 하고 있는 것들. 오늘 안 나오나 했다, 이 노래가. 밥 먹으면서도 붙냐? 떡! 아이고, 우리 고마워님 잘 봐요. 너무 잘 먹었습니다. 네, 네, 네. 또 오세요. 네, 다음에 또 올게요. 네, 네. 감사합니다. 사장님도 캠핑카를 갖고 계시고 하셔서 캠핑카 얘기도 하면서 엄청 잘 먹고 잘 놀다가 갑니다.
저희는 이제 밥 먹고 여기 괴산 시장에 왔는데요. 괴산 여기 주차장이 있는데 이거 9월 5일부터 유료화. 저희는 지금 현재 9월 3일입니다. 그럼 오늘은 공짜인 건가? 아싸. 산마귀 시장. 괴산 산마귀 시장입니다. 진짜 옛날 똥 마트 느낌이다. 진짜 옛날 똥. 가자, 일로 와. 이제 또 받아, 이제 또. 2,000원씩이에요. 2,000원. 이것 봐, 참기름 짜는 거. 여기 지금 수요가 참기름 짜는 거. 오, 참기름 짜는 거 이렇게. 닭다리? 분날개도 살까 했는데 양이 많으시겠다. 많아. 그냥 치킨. 어, 득템, 득템. 와, 쥐덫, 쥐덫. 야, 옛날에 저, 나 어렸을 때 이런 거 막 놔둬갖고 쥐 잡고 그랬었는데. 와, 쥐덫. 우리가 지금 또 온 곳은 연풍성지입니다. 풍순교성지. 여기 주차장도 이렇게 넓어요. 주말인데도 없네요. 잠깐. 아, 참고로 저는 무교입니다. 무교. 연풍순교성지에 관해서는 제가 여기다가 이렇게 안내를 써놓을게요. 와. 그렇게 해서 이 길을 한 바퀴 이렇게 도는 그런 코스로 돼 있어요. 건건한 마음으로. 아, 그리고 여기 공중 화장실도 있고요. 넓은 잔디밭이 이렇게 뒤에 있네요. 여기 보면 약간 고인돌처럼 돼 있잖아요. 근데 이게 진짜 놀라지 마세요. 이 순교 터입니다. 사형장이었대요. 무교지만 이런 걸 보면 그냥 마음이 건건해집니다. 여기 나무 밑에 이렇게 앉아서 쉴 수도 있고요. 잠깐 오셔갖고 한 바퀴 쭉 둘러보고 짧게 이렇게 보고 오면 가면 좋을 것 같아요. 가을에 오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이것으로 오늘 괴산 여행은 마치겠습니다. 문광 저수지에서 아침을 보내고 그 괴산 시장에서 시장 구경도 하고 그 다음에 여기 연풍성지에 와서 이렇게 조용히 한 바퀴 쭉 둘러보고 갑니다. 이제 저희는 저기 괴산의 화양동 캠핑장으로 이동해서 그쪽에서 하루를 머물 예정이에요. 태풍이 올라오고 있다고 하는데 걱정이 되긴 하는데 일단 가서 잘 놀아보겠습니다. 다들 안녕. 아쿠야, 너 나중에 오줌 싸면 너 요거 쓰고 너 한 바퀴 돌아야 돼. 너 동네 한 바퀴. 너 여기 옷 없어? 바지에 아니 이불에 오줌 싸면 너 큰일 난다. 알았냐? 잘해. 아, 보통 고마워.
바보똥구멍.